반갑습니다. 와초맘집에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부탁드립니다. 목기린 선인장을 또 하나 구입을 했답니다. 원종 개발 선인장을 접목을 해보려고요. 이렇게 또 구입을 했답니다. 요거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얘는 저 마당에서 이렇게 많이 키웠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목대는 튼튼하고요. 줄기도 그렇게 길게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새순들이 좀 짧게 짧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길게 새순을 좀 길게 키우려면 베란다에서 키우는 게 정말 좋답니다. 이게 가시가 목기린 선인장 굉장히 많답니다. 또 하나는 또 겨울에 이게 얼어서 이렇게 말라버렸어요. 마당에서 이렇게 키우니까 애들이 말라서 죽었더라고요. 이것도 말랐고요. 가시가 굉장히 많아요. 가시를 따면 안 된답니다. 목대가 약해진답니다. 가시가 있어야지 목대가 튼튼하고. 또 새순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대궁이는 말랐는데 그래도 뿌리는 밑에 쪽에 살아 있어서 새순은 살아 있네요. 새순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분갈이 합니다. 요거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걸 하나 사왔답니다. 사기는 너무 힘이 들어서 요거를 이렇게 깔망을 깔아주고요. 깔망이 움직이지 않게 철사로 이렇게 좀 고정을 해줍니다. 화분이 좀 깊어서 스티로폼을 조금 옆으로 좀 깔아주고요. 그다음에 굵은 마사도를 깔아주고요. 일단 물 빠짐이 좋게 하고요. 그리고 배합토는 분갈이 용토에 강모래랑 소림 마사를 이렇게 좀 섞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다가 귤, 바나나, 계란 껍질 갈은 거 넣고요. 계피가루도 좀 넣어주고요. 해충에 좋죠. 이렇게 섞어서 이게 일단은 물 빠짐이 좋게 해야 됩니다. 흙을 조심해서 뿌리가 상하지 않게 파내주고요. 화분을 깨려고 했는데 집 안에서 하니까 너무 또 시끄러울 것 같아서 화분은 깨지는 못하고 이렇게 조심해서 흙을 파내주고요. 가시가 많아서 집게로 집게 끝에다가 저기 종이 테이프나 좀 테이프를 발라서 이렇게 집게로 집어서 하면 되더라고요. 아니면 냄비, 손잡이 플라스틱으로 된거 있죠? 그러니까 껍데기가 상하지 않게 조심해서 잡아서 해야 됩니다. 화분에 너무 오래 있어서 뿌리가 화분 벽 쪽으로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막대기로 지지대로 막 화분 둘레를 파내주고 했어요. 그리고 뿌리 가까이 쪽에는 가시가 없으니까 뿌리 가까이 쪽에 잡으니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고, 화분에다가, 예, 넣어줍니다. 네, 배합토를, 예, 포대에다가, 예, 담아두었던 걸, 예, 쏟아부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를 합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굵은 마사조를 좀 깔아주고요. 예, 그래야 뿌리도 좀 안정이 되고요. 물줄 때도 좀 많이 파이지도 않고 좋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제 물을 예, 듬뿍 줍니다. 예, 이거는 나무니까 예, 물을 듬뿍 주고 밑에 물받침에 물이 듬뿍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베란다로 나가지 말고 예, 거실에 두는 게 좋아요. 예, 햇볕에 주면 또 회복하는데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예, 요거 대궁이는 예, 겨울에 얼어가지고 말라버렸고, 예, 밑에 부분에 옆에 이제 뿌리 쪽에는 살아서 예, 새순이 이렇게 길게 한달 만에 이렇게 길게 자랐어요. 여기다가 또 개발선인장을 예, 접목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또 새순이 예, 두 개가 예, 나란히 올라왔어요. 여기도 예, 접목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예, 여기도 또 새순이 예, 나왔고요. 요거는 새순이 조금 짧은 것 같은데 두고 또 볼게요. 예, 요거 접목하기 전에 카트기 칼을 예, 소독 솜에다가 예, 이렇게 소독을 해주고요. 예, 목길 인선인장을 줄기를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예, 잘라줍니다. 여기 윗부분이 조금 예, 가늘어서 조금 아래쪽으로 예, 잘라줄 겁니다. 너무 가늘면 예, 접목해 놓으면 또 부러질 수가 있고 하니까 예. 이렇게 여기를 잘라줍니다. 예, 자르고 이거는 바로 물에 담그고, 이거는 너무 새순이 얇아서 길게 하면 삽목이 안 되고요. 조금 짧게 반을 잘라서 예, 삽목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잎사귀 몇 개를 예, 따주고요. 요거를 이제 껍데기를 예, 살짝만 벗겨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예, 해주면 됩니다. 껍데기를 살짝만 벗겨주세요. 줄기가 새순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예, 껍데기 살짝만 예, 벗겨줍니다. 연필 깎듯이 이렇게 살짝만 벗겨줍니다. 이렇게 해서 예, 네, 원종 개발선인장 요거 예, 빨간색입니다. 요거를 이제 너무 얇게 하지 말고요, 조금 깊이 좀 파내줍니다. 여기 개발선인장에 여기 심이 있어서 예, 네, 구멍 내기가 조금 예, 어려워요. 네,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테이프를 준비하고요. 집에서 할 때는 투명 테이프로 해도 됩니다. 저는 화면에 잘 보이게 하려고 노란 테이프를 사용한답니다. 물을 준비를 하고 옷기린선인장 쪽으로는 테이프가 3분의 2가 내려오게 하고 개발선인장 쪽으로는 3분의 1이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조심해서 잘 붙여야 됩니다. 개발선인장 쪽으로 테이프가 3분의 1만 올라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공기가 안 들어가게 꾹꾹꾹 눌러주면 됩니다. 공기가 안 들어가게 자주 들여다봐야 됩니다. 접목하고 나서. 그리고 너무 햇빛에 두지 말고요.
짜줘야 테이프를 잘 붙일 수가 있죠. 살짝 껍데기만 요 나무를 이제 뭐 원종 개발 선인장 나무로 이제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다 이제 원종 개발을 다 접목을 했답니다. 이번에 많이 했어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예. 일곱 개, 그다음에 요 뒤에 여덟 개, 여덟 개를 예
접목을 해보았네요. 얘가 잘 살아 있는지 또 영상을 또 이제 또 올려드릴게요. 여기도 또 새순이 나오는데 여기도 새순이 나오고요. 여기도 또 새순이 또 나오고 있어요. 또 나오면 한 9월까지 예, 접목을 예, 계속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접목하고 나서 너무 또 햇볕에 두지 말고요. 베란다에 계속 있던 아이들은 또 햇볕에 여름에는 또 햇볕이 베란다에 잘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접목을 해보았답니다.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